정부가 12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탕감 규모가 22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회성 빚 사면이 모럴 해저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협회장과 금융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여체 채권 중 123만 명, 21조 7천억 원 규모를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추심을 포기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채권은 5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채권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악용해 시효가 25년이나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대규모 신용 사면이 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채무 연체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워크아웃, 회생을 통해 갚고 있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선심성 정책 형태로 일회성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면서 그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 관치금융의 형태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법적인 그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맞게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적인 금융을 앞세우면서도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